돈이 되는 시장 새끼 바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일단은 한번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새끼입니다. 일단은 대동스테일 역시 포스코 악재가 철강주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동스테일의 27% 급등이고요.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10억 유성증자가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 넘게 상승세. 반면에 현대바이오는 이 코로나 유행 종식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상승세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20% 넘게 급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좀 골라볼까요? 일단 현대바이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급락주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한 번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이제 그 과거에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게 되면서 또 이제 코로나 관련 주로 인식이 되고 있던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금일에 그 세계 보건기구한테 조금 한 대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이제 멘트를 좀 날리게 되면서 좀 일시적인 어떤 쇼크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지금 멘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종식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지 종식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 역시도 코로나가 완전히 좀 종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좀 가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그 RNA 바이러스죠. 그래서 DNA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이제 형태가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자연 형태든 이제 외부의 압박이든 간에 이게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좀 변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엔데믹이라고 하죠. 좀 풍토병, 감기와 같이 조금 앞으로는 좀 인류가 안고 가야 될 이제 그런 이제 팬데믹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종식이 되기 어렵다라는 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항바이러스제라든지 이런 그런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죽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일단 코로나19 초기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이죠. 그때보다는 사실상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에 비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코로나19 확산이 될 때가 저는 반드시 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를 받아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악재가 나온 상황이고 이런 이제 투시 마크는 단기적으로 좀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3만 원 이하 때까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손절가는 2만 2천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잘 올라오다가 오늘 급락을 좀 맞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뭐 완전히 종식됐다거나 이런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급등락 한끼에서 현대바이오를 선정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밑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 세원 ENC가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는 듯 했지만 하락 전환해버렸습니다. 2.42% 하락세가 나타내고 있고요. 조일 알미늄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의 힘을 받으면서 6% 넘게 상승세, 에코플라스틱도 역시 좋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에코플라스틱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밝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좀 담아야 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전기차들의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동차도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주차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GV7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차체 무게가 2,245kg 정도 되는데 이 대형 전기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제 2,200km 이하까지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를 못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량 배터리에 대한 중량 증가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경량화를 좀 시키게 되면은 이 차량 무게가 10% 정도 줄어드는 대신에 연비가 4%에서 6%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제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경량화가 되면은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굳이 뭐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추세가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에코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이 플라스틱 부품에 있어서는 거의 국내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거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 또 2024년에 조지아주 쪽에 이제 신공장을 또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에 또 범퍼를 단독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단독 수주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재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또 인정을 한다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공장 가동 시기가 2024년이 아니라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동사의 어떤 그런 수주 확대도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량화에 대한 수요 자체가 지금은 일단은 전기차 쪽으로만 좀 국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UAE 도심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 이제 로봇 산업도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로봇 산업까지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동사의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꾸준하게 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진율이 2%대 이상으로 여전히 뭐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 역시도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진율 자체가 1.5%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좀 시장 환경을 보게 되면 고환율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기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주 이상 기간 누적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보다 이슈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정략은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한 3,5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3,500원 이하 때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한 5,000원 부근 손절 가는 네, 짧게 3,000원 이하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또 기관 수급이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에코플라스틱 두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마지막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1.5% 상승세인데요. 일본의 자유여행 시대가 다시 올 것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LNG보다는 이제 LPG다 이러면서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오늘 1.5% 상승세, 오늘 국제유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정유주들은 3.3% 넘게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 테마와 관련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 가스관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런 만큼 아무래도 가스관 이제 관련 테마들은 우리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이제 밸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좀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 LNG 가스에 대한 대란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LNG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대체 자원이 지금 LPG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도 이제 그 대체 자원으로 꼽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이나 그런 풍력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대체하기엔 좀 아직은 무리지 않을까란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LPG가 가장 이제 현실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좀 대체 자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현재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LPG 이용과 보급 시책을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망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도시에서 지금 농어촌 쪽에 LPG 배관망을 또 확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LPG 용기용 밸브 제조를 판매하고 있어서 국내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규모 자체도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15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동사의 밸브 수주에 대한 증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쟁 상황을 보면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가스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 침략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를 쉽게 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굳이 뭐 지금 가스 공급 차단을 풀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립 관계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PG 대체 자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 부각이 계속해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매수하기 좋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인 네, 9,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스관 관련 종목 중에 화성밸브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종목 선정해 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